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예,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 앞으로 쭉 이렇게 될까요? 방향성이 결정되겠죠. 뭐 계기는 뭘까요?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고, 외국인들이 움직일 때도 어쨌든 명분은 있어야지 움직이던데, 뭐 빠지던, 뭐 바깥으로 실적이죠. 빠져나가든, 실적.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실적이 일단 나쁜 건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 시간의 선물을 보면 BWS, M비욘드 같은 경우는 다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나쁜 건 알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더 나쁘니까 갑자기 한11% 빠지고 있어요. 아, 그거 정말 비누 같은 거는 다살 텐데. 그렇죠. 예, 저도 가서 그러니까 만져봤는데. 예. 그 적자폭이 좀더 커진 거거든요. 예, 그러네요. 뭐 예. 안 코스트코라든지 샀네요, 안 샀네. 예.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뭐 양호하게 그 6월달 판매가 잘 나왔다는 것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월마트나 타깃이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종목의 변동 폭이 커요. 그러니까 그게 시가총액이 크면은 지수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지수를 이끄는 삼성전자 어마어마하게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엄청나게 하고 막 그런 발표를 해버리면 폭등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 빠져도 삼성전자 때문에 주가 지수는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대형주에 대한 뉴스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경향들이 네. 좀 있고요. 그게 마치 진짜 개별 종목처럼 움직인다, 그 뉴스에 그런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니콜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서 폭등을 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로 보였고, 그다음에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도 어제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아, 했거든요. 태양광.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관련된 종목들도 튀고. 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바깥쪽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있었군요. 미국 증시의 움직임 쪽에서 테마 쪽을 찾으면 그게 이제 그 다음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중국의 이제 6월달 자동차 판매 대수가 계속 4개월 연속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신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할 수가 있죠. 친환경 에너지, 예, 예, 전기차.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차 이런데 그게 전월 대비 20%, 물론 이제 전년 대비는 좀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 20% 급증을 하면서 뭐 중국의 자동차 판매를 끌고 올라가 버리니까 중국 자동차와 관련된 그 미국 쪽의 기업들이 또 시간 내로 좌우, 또한 1, 2%씩 올라가고, 오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영향을 줬고. 관련된 뭐 2차전지라든지 뭐 호재성 재료가 있었지만 뭐 그런 것들도 끌어올리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주식만 가지고 우리나라 쪽만 이게 보기보다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소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슈화해서 지금 우리나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거예요. 그만큼 이슈가 좀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미국의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의 신규 실업자 정부 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최근 4주 연속으로 예상치로 다 상회했어요. 더 늘었다는 더 말씀이시죠?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줄어들고는 있는데 예상치보다 더 상회했고, 오늘 발표된 거는 이제 뭐 지난주가 140만 건이 좀 넘었는데 이번에는 140만 건 미만인데 그걸 또 넘었을지. 이런 고용 불안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별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 마감 직전에 트럼프가 야 우리 고용 정말 좋고 경기 회복 좋을 건데 이거 나만 알고 있었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자기 자랑 막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택트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그 비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금융주를 비롯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그때 이후로 장 막판에 확 튀어 올랐거든요. 그냥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시장이 변화할 요인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싹 걷어내고 나서 보면 그 개별 종목들 중에 호재성 재료가 나왔던 종목들, 많이 올라갔거나 많이 빠졌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그 다음날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만큼 경기가 불확실성이 좀 많고, 그다음에 향후 전망에 대한 그 불안감도 여전히 있는 가운데 유동성은 풍부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돼요. 지수가 움직이기에는 재료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종목으로 움직일 때는 돈이 너무 많고, 이런 상황이라는 개별 말씀이시네요. 종목들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지수 변동성은
뭐 대형 기술주가 막 끌어올려버리면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쪽에 대한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 지수 다른 것들이 좀 올라도 그것들이 전체로 지수가 빠지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변동성 장세, 종목별 장세, 지금 현재의 시장 흐름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도 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수급적인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자, 마감 결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일단 좀이장 중간에 좀훅 올랐다가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나오고 저가매수도 들어오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9.02포인트 오른 2,16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6.94포인트로 약 역적 9% 올랐습니다. 772.9포인트로 오늘 장을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의 수급적인 흐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제 화면이 잡히고 있었는데 좀 진짜 무난하게 나갔네요. 예, 시간대별로 봤을 때 현재 외국인들은 소폭의 코스닥을 좀 보여드리고 있네요. 코스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빠르게 매물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1,200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좀 나온 그런 상황인데 장이 끝나고 나서는 외국인들은 현재 367억 원 네, 매도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거의 천억 가까이 매물을 줄인 상황이고, 그걸 모두 기관이 지금 받아간 그런 상황이고요. 선물 쪽의 움직임에 변화가 좀 있었을 것 같네요. 수량상으로 살펴봤을 때는요, 일단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뭐 크게 이렇게 뭐 무게를 두지 않아도 되겠죠? 현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한 천억 정도 매도가 줄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엄청 많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바뀌어 가면서 일단 지수 맞추고 끝났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 자체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상현 팀장과 최재원 연구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